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오래된 좋은 말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뜻에서 각 격언에 대한 JMPD 나름의 해석과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물론이고 휴식이 필요하거나 명상할 때 또는 잠들기 전에 한국어로 된 짧은 글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오른쪽 상단의 CC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국어 고전명언 낭독 제1장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피는 동백꽃, 목련, 벚꽃일지라도 그 모습이나 나무의 생김새가 온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화무십일홍, 다시 말해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계절이 지나면 꽃은 피고 나무는 자랍니다. 만개하여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면 초라하게 시드는 시간이 기필코 옵니다. 우리가 꽃이 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과거에만 머무른다면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맺히는 열매의 고마움도 한 뼘 자라난 나무의 성장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꽃이 지지 않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꽃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그러합니다. 만약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은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젊으니까 가능했던 무모한 도전과 열정을 더 이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위 인지의 영역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꽃을 어린 내가 보았을 때와 노년의 내가 보았을 때 그 감상은 달라집니다. 꽃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꽃을 보고 생각하는 내가 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민들레꽃을 바라보는 나의 인지가 바뀐 것입니다. 같은 대상일지라도 바라보는 사람의 경험과 사유의 깊이에 따라 전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감상의 평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자연과 우주의 만물이 모두 변합니다. 심지어 우주 그 자체도 팽창하며 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경험을 쌓아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랑 역시 변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현재에 충실하세요. 고통의 시간도 쾌락의 시간도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 둘 모여 결국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어 고전명언 낭독 LK JMPD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